7번 문제 보면은 이렇게 이게 왜냐면은 그래도 우리의 기억 속에 살짝 있는 문제니까 추억의 문제니까 추억의 문제는 내가 푸는 걸로. 좀 눈이 아프다. 아, 많이 삐뚤어진 것 같은데 좀. 그러면은 어느 정도 수정된 것 같아요.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는데 정삼각형이래요. 정삼각형이라고 돼 있고 우리 B의 좌표를 알려줬어요. B, Q라고. 합시다. 여기서 정삼각형이라는 멘트가 이제 되게 중요하고 이 P,Q인 걸 가지고 여기에 대입을 할 거고 그런 다음에 정삼각형을 이용해서 식을 연립해서 문제를 풀면 돼. 근데 이거 여기서 막 점과 점 사이에 거리 공식 나오고 뭐 나오고 막 연립하면 왼쪽 식이랑 오른쪽 식이랑 결국 같아지게 되고 막 난리 나고 이러거든. 사실 풀게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있어 보이게 아니 꼭 이렇게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정삼각형이라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에 수선의 발을 내릴 수 있었어야 됐어. 뭐 이렇게 내리겠다고 하면 상관 안 하는데 조금 이상한 애지 걘. 그치? 이 학년은 X축이랑 Y축에 평행하게 내리는 게 되게 좋겠지?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고 이 한 변의 길이는 얘를 표현하면은 로그 2의 4 더하기 로그 2의 X라서 이게 2인 걸 아니까 얘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 된 거였어. 그치? 그래서 이 길이가 2라는 걸 알게 돼. 그럼 요 길이가 1이라는 걸 알게 되고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루트 3A니까 혹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여 얘는 루트 3이라는 걸 알게 돼. 결국 이 P,Q라는 걸 이용해서 이만큼 가고 이만큼 간 게 이 좌표를 알게 되지. 이 좌표는 뭐라는 걸 알게 돼? P 더하기 루트 3, Q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 미지수 두 개에 식 두 개를 얻어낼 수 있어요. 여기다 대입을 하면. 저 점 두 개를 대입할게요. P,Q를 대입하면 Q는 로그 2의 4 P 이렇게 얻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P 더하기 루트 3, Q 더하기 1을 대입하면 X가 루트 3 증가하는 동안 Y는 1 증가했다고요. 얘를 대입하면 Q 더하기 1은 로그 2의 4배에 P 플러스 루트 3이라고 할 수 있어. 그리하여 얘를 대입법을 써서 여기다 뿅 넣으면은 깔끔하게 연립이 되겠죠. 오르는 문자 두 개, 식 두 개니까 빠져! 라고 하면은 로그 2의 4P 더하기 로그 2의 2가 될 거고 얘는 로그 2의 4배의 P 플러스 루트 3이 될 거예요. 암산 좀 해볼까? 8P가 되겠네요. 로그 2 뗄게요. 그럼 8P는 4P 플러스 4루트 3. P야, 넌 도대체 누구였니? 라고 하면 4P는 4루트 3이니까 P는 몇이다? 루트 3이다. 라는 걸 얻어내요. 안 어렵지? P가 루트 3이니까 여기다 넣으면 Q값도 구할 수 있겠네. Q값은 몇이 되겠습니까? 로그 2의 4 루트 3이라는 것까지 얻어낼 수 있습니다. Q는. P 찾았고 Q 찾았어.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P의 제곱 곱하기 2의 Q제곱이라고 되어 있어요. P의 제곱 곱하기 2의 Q제곱이니까 P는 루트 3 제곱하면은 그치, 루트 3의 제곱이겠지 뭐. 2의 Q는 이거니까 여기다 넣어. 로그 2의 4루트 3이라고 돼가지고 3 곱하기 로체 4루트 3 해가지고 답은 12루트 3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여기 내려오는 게 안 되면 지금 로그 함수, 지수 함수가 아니고 로그를 다시 하셔야 돼요. 12루트 3. 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만 이제. 심플하게 푸는 건데 사실 풀라고 하면은 이리저리 엄청나게 헤매거든. 좀 도형을 바라보는 시각. 정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수선의 발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자. 피규색이 다예요.
두 번째는 디스그로그가 가지는 성질인데 이것까지만 하고 필기하시고 해줄게. 이게 지수함수잖아요. 기억이 날걸? 여기가 무슨 수열을 이루면? 등차 수열을 이루면 y값은 무슨 수열을 이룬다? 등비 수열을 이룬다. 들어본 적 있어? 최근에 했었나? 안 했었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 제일 유명한 y는 2의 x제곱으로 해볼게요. x값 등차 수열 이루게 해보면은 1, 3, 5 y값 구해볼게요. 2의 1제곱 2, 2의 3제곱 8, 2의 5제곱 32, 공비가 4인 등비 수열이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한 거야. 로그 함수예요. 로그 함수는 x값이 무슨 수열을 이루면? 등 b 수열을 이루면 y값은 무슨 수열을 이룬다? 등 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합니다. 어허. 따라서 제일 유명한 y는 로그 2의 x, 얘를 데리고 올게요. x값 등비수열 이루면서 갑시다. 1, 4, 8. 공비가 4인 등비수열이에요. y값 구할 거예요. 여기다 대입하면은 0, 여기다 대입하면은 2, 여기다 대입하면은 3. 이상하다. 미쳤다. 4. 4, 4, 16이지, 다음아. 여기다 대고 등비수열이 진짜 됐지? 감쪽 같았죠, 거의. 틀린지도 모르게. 됐지요?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로그 함수에서 y값이 일정하게 상승한다는 건 x값들이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는 거야. 특히 로그의 a의 x인데 얘의 y값이 1이 상승했다는 거는 이 밑을 진수에 곱해줬다고 생각해도 돼. 이렇게 된 거야, 사실. 이 뭐야, 색깔이 너무 그렇다. 진수에 밑을 한번 곱해주잖아? 그럼 무조건 y값이 1이 상승돼. 왜냐면은, 로그 a의 a 더하기 로그 a의 x가 될 거니까 1이 상승될 거야. 다시 여기에 1을 상승시키고 싶잖아, 더? 그럼 뭘 곱해주면 돼? y값을 1을 상승시키고 싶으면? 그냥 이렇게 하자, 그냥. 이상하다. 이 표현이 이상해. 어떻게 하지? 1을 상승한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 심플하게. 그치? y값이 1을 상승하고 싶으면 여기다 또 뭘 곱해주면 돼? a를 한 번 더 곱해주는 거야. 밑만큼. 뭐만큼 곱해준다고? 밑만큼 곱해주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밑은 1이 더 상승하겠지. 근데 이게 딱 x값들을 보면 무슨 수열을 이루고 있어?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잖아. 그만큼 y값은 뭐가 된다? 등차 수열이 되는 거고 1씩 올라가는. 됐죠? 진짜 됐지? 솔루션 2로 풀겠습니다. 여기 x값이 p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 y 얼만큼 상승했어? 1만큼 상승했다고 되어 있죠. y가 1만큼 상승했어요라고 되어 있으니까 밑만큼, 밑 몇이야? 2죠. 그래서 여기에 2p를 대입하면 무조건 y값은 1이 상승할 수밖에 없어. 됐죠? 그래서 이 간격은 무슨 p라고 할 거야? 1p라고 하겠지. 2p에서 1p 뺀 거니까. 그래서 p는 루트 3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됐지? p는 루트 3으로 끝났고 여기다 대입하면 q값 그냥 바로 나오고. 이게 솔루션 2야. 지수로그함수의 성질을 이용한다. 지수함수는 x값이 등차 수열을 이루면 y값이 등비 수열을 이루고 로그함수는 등비 수열을 이루면 등차 수열을 이룬다. 정리하시고 너가 아까 전에 풀고 싶었다는 8번 풀어봐. 엄청 풀고 싶었다고 하는 8번 가요. 가자.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보면은요, A값 구하라는 아주 단순한 문제고 밑 구하라는 문제예요. 밑 PQ가 지름이라고 되어 있고 로그 함수가 숭 지나가고 있고 여기서 중심과 반지름 정도는 찾을 줄 알아야 아주 고등학교 1학년을 잘 지나온 학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중심과 반지름부터 찾아볼게요. 중심 찾으면 몇 콤마 몇이에요?
그렇죠. 4분의 5콤마 0이라고 잘 찾아놨고 반지름은 4분의 루트 13이 될 거야. 여기가 4분의 5라는 건 알 수 있게 되고 여기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라고 막 계속 관찰을 하고 있는 거잖아. 항상 지름은 이용해야죠. 여기 반지름으로 같을 거고 그리고 어떤 교점, 원의 교점 이렇게 보이면은 중심으로부터 교점까지 반지름을 구해야 되는데 그어져 있어 문제. 그리고 X축의 수선의 발은 이 정도는 고딩이라면 아니 지금부터라도 그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선수에서도 내가 말했던 것 같은데 어떤 교점이 보이면 X축의 수선의 발 정도는 내려봐야 돼. 내가 저거 일부러 표시했어. 두 삼각형은 뭐야? 닮음이다 못해? 그쵸, 합동이죠. 닮음이다 못해 뭐하고? 합동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그치? 이 길이 이 길이 같고 막꼭지가 직각, 직각. 그럼 이 각도 같겠지? 그래서 ASA 맞죠? 아싸, 아싸 합동이 될 거야. 어찌됐건 그냥 누가 봐도 아예 똑같이 생겼으니까 합동이고. 그러면은 이 길을 한 별 정도로 표시해볼까? 이 길이를 별 정도로 해보자고. 뭐? 이 길이. 이 길이. 피의 좌표를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게 돼요. 피의 좌표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네. 4분의 5에서 별만큼 간 건데 그거를 로그 함수에 대입하면은 너가 나올 거야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피의 좌표는 한번 성경이가 말해볼까? 말해보세요. 4분의 5에서 빼기 별만큼 하면은 콤마 대입은 내가 알아서 하라고? 알았어요. 로그 A에 4분의 5 빼기 별 이렇게 좌표를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이래나 저래나 우리는 이 길이가 2분의 1이라면 이 길이는 마이너스 2분의 1일 거고 이 길이가 1이었다면 이 길이는 마이너스 1이었을 거고 길이로 뭐 잘못 말했네 쏘리. 좌표가 1이었다면 좌표가 마이너스 1이었을 거고 좌표가 5였으면 좌표가 마이너스 5였을 거야. 즉 길이는 같지만 부호는 다른 거잖아. 그래서 얘한테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누가 튀어나와? 얘가 튀어나온다. 그죠? 그냥 그거 쓸게.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 저 왼쪽 밑에 있는 애한테. 그럼 무조건 누가 튀어나와요? 요놈이가 튀어나와요. 와 신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어요? 이제 오른쪽으로 넘기면 되죠. 그러면 덧셈으로 바뀔 거니까 곱셈이 되겠죠. 진수에 로그 A의 4분의 5 플러스 별 4분의 5 마이너스 별은 로그 A의 1이 될 거야. 다시요. 엄청난 암산이 있었다. 넘기면 덧셈이니까 진수끼리 곱한 거고 여긴 0이니까 로그 A의 1이라고 쓴 거야. 위치 똑같으니까 뗄 거예요. 이렇게 되겠지? 합차공식이에요. 쓸 거예요. 16분의 25 마이너스 별 제곱은 1이라고 쓸 수 있고 별 제곱은 넘기고 넘겨 16분의 16을 빼면은 16분의 9가 되겠네. 따라서 별아 넌 양수구나 길이니까 별은 너니 4분의 3이라는 걸 알게 됐어. 어머 4분의 3이라는 걸 널 알게 됐구나. 넌 4분의 3이야. 따라서 좌표는 4분의 5에서 4분의 3을 더한 몇이 되는 거야? 2, 근데 반지름 알고 있잖아. 반지름 뭐라고 아까 전에 해놨어? 4분의 루트 13이라고 구해놨잖아. 요 반지름. 그러면 전 국민이 사랑하는 피타고라스에 의하여 16분의 13에서 별값 4분의 3이니까 16분의 9를 빼주면 16분의 13에서 16분의 9를 빼면 16분의 4니까 루트를 씌우면 4분의 1. 4분의 2. 그럼 2분의 1. 16분의 잤어 잠깐? 13에서 16분의 9를 빼주면 16분의 4가 될 거니까 4분의 1인데 거기에 다시 루트를 씌워야지 피타고라스 정리를 쓴 거니까 이 길이는 2분의 1이라는 걸 알게 돼요. 아 Y 좌표는 2분의 1이었어. Y 값의 길이는
그러니까 이게 몇 나와야 된다고? 2분의 1이라는 걸 알게 돼. 맞죠? 좌표로 치면은 2, 2분의 1이었다는 거야. 좌표로 치면은 여기서 이따만큼 가면 2, 2분의 1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끝내자. 별은 4분의 3이니까 대입하면 로그 a의 2는 2분의 1이었네. 이거 풀면 되는 거야. 맞지요? 따라서 2는 a의 2분의 1제곱이고 따라서 a는 4라는 걸 알게 됩니다. 끝. 한 번만 다시 풀어볼게요. 이것까지 하고 필기하세요. 간다. 두 삼각형이 합동이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다는 거는 보였고,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y좌표, 여기 있는 y좌표, 잘 봐야 돼, 노란색을. 여기 있는 y좌표는 등 차수열을 이루어요. 뭔진 모르지만 동일한 만큼 올라갔고 동일한 만큼 올라가서 로그함수에 찍혔다고. 근데 로그함수에서 y좌표가 등 차수열을 이룬다는 거는 x좌표 뭐였다는 거야? 등 비수열이었다는 거야. 납득합니까? 그래서 여기에 x좌표, 여기에 x좌표, 이거 뭐예요? 1이지, 뭐긴. 여기에 x좌표는 등비수열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이거 아까 전에 4분의 5라고 돼 있는 상태였고, 뭐 요 길이는 여러분들이 미지수 아무거나 마음대로 표현하겠지만 나는 별을 좋아하니까 4분의 5 플러스 별이었을 거고, 그죠? 여기는 x좌표는 4분의 5 마이너스 별이라고 썼었을 거 아니야. 물결을 별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세 수가 등비수열을 이루면 가운데 거 제곱하면 이것 때문에 가운데 거 제곱하면 왼쪽 오른쪽 뭐한 거랑 같다? 곱한 거랑 같다 라고 볼 수도 있고, 아까 전과 똑같은 이론이지. 그죠? 그래갖고 필기 잘 하죠. 이 다음부터 흘러나가는 건 뭐 여기서 다 해준 거고. 잘 정리하세요. 봐봐. 우선 로그 2의 x는 뭐 나보다 잘 그리겠죠? 많은 학생들이 로그 2의 x를 이렇게 그렸을 거야. 그죠? 그럴 거고요. 유노미가 이제 문제인데, 얘는 사실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마이너스 x를 마이너스로 묶으면 이렇게 되니까 x축으로 8만큼 간 거야. 그죠? 근데 저 왼쪽에 있는 얘는 원점 대칭한 로그함수로 원점 대칭한 거니까 접부 접으면 이렇게 될 거거든요. 얘를 8만큼 땡긴 거예요. 8만큼 땡기면은 그림이, 저는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 정근선이 8이 있는 거예요. 정근선 그리라고 했잖아요, 제가. 알았죠? 그 그림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답은 맞았어요. 신기병님 책 제목이랑 똑같아요, 그죠? 그래갖고 x는 k라는 직선을 그어서 x는 k라는 직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을 ab라고 하는데, 그 선분 ab의 길이가 2가 됐으면 좋겠다니까. 우리는 우선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정근선이 y축이잖아요. 여긴가에서 교점의 길이가 2가 되는 데가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밖에서. 이걸 내부라고 한다면, 교점 내부라고 한다면 그 외부에서. 아니 무슨 소리 하면 한 이 정도에서 K라고 한다면 바깥쪽 여기랑 여기의 거리 길이가 몇이 되는? 2가 되는 데가 탄생할 수 있을 거예요. 즉 이때는 파란색 곡선이
파란색 곡선이 흰색 곡선보다 위에 있으니까 파란색이 원점 대칭한 다음에 평행이동한 얘니까 첫 번째 파랑이가 위에 있을 때로 할게요. 그냥 이렇게 쓸게요. 파랑이가 위에 있을 때, 얘가 위에 있을 때는 y는 마이너스 로그 k를 대입하면은 8-k. 여기서 누굴 뺀 거야? 여기 있는 흰색을 뺀 게 맞죠? 로그 2의 k, k를 대입하니까 이게 2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거 풀면 된다고요. 여기를 풀면은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로그 2의 8-k,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했어요. 마이너스 2를 곱한 게 아니고 마이너스를 곱했어요. 이렇게 될 거고, 덧셈이니까 진수끼리 곱셈으로 갈 거고, 로그 2의 4가 될 거고, 2 떼면은 전개까지 바로 합시다. 마이너스 k지고 플러스 8k는 4가 될게요. 이쪽으로 이항이에요. 그러면은 k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4는 0이라는 값이 나오고, 인수분해가 되지 않음을 알 수 있지만, 뭐요? 마이너스 k제곱에 플러스 8k 4. 오! 이거 뭐야? 큰일 났네요. 2에 마이너스 2제곱이 되겠죠? 그래갖고 얘는 몇입니까? 4분의 1이 될 거예요. 끔찍해졌네? 4까지 다시 곱할 거예요. 마이너스 4를 곱할 거예요. 그러면은 4k제곱 마이너스 32k, 이번엔 맞죠? 그리고 뭐를 곱한다고요? 마이너스 4를 곱하면서 마이너스 4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2인데 넘기면 플러스 1은 0이 될 거야. 맞죠? 그래서 여기서 k값이 왼쪽과 오른쪽 두 개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k값의 곱은 합이야 곱이야? k의 곱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하여 4분의 1이라고 해야죠. 두 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핑크색. 그쵸?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그림에서 잘했어요. 답을 맞추면 된 거죠. 그죠? 두 번째, 흰색이 위에 있을 때요. 흰색이 위. 흰색 그래프가 위에 있다는 건 여기잖아요. 그래갖고 한 요 정도에서 K가 있었을 때 이 길이가 2가 됐을 수가 있고, 한 요 정도에서 K가 있었을 때 이 길이가 뭐가 됐을 수가 있어요? 2가 됐을 수가 있겠죠. 그래갖고 흰색 그래프에서 파란색 그래프를 빼주면 되는 거니까 흰색 그래프는 로그 2의 k, k 대입한 거니까 빼기, 파란색 그래프는 마이너스 로그 2의 8-k라고 쓸 수 있고요. 거기서 그걸 뺐더니만 길이가 2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거 풀면 되는 거야. 그래서 계속 계산하면 되겠죠. 이건 덧셈으로 바로 바뀌니까 로그 2의 k, 8-k 얘는 4로 가자고, 로그 2의 4라고 쓸 수가 있고, k 8-k는 4라고 로그를 떼버릴 수가 있겠죠. 전개합니다.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8k 넘기면 마이너스 4는 0이라고 쓸 수 있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하여 k의 곱은 그냥 4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모든 k값들의 곱이니까 얘도 두 개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그죠? 이 모든 k들의 곱이니까 너네들을 쓱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몇이다? 최종적인 곱은 1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그쵸? 그리고 그림을 좀 잘 그렸어야 되지 않나 라는 거고, 지금 내가 풀었을 때 이런 의문 정도는 살짝 들어야 돼. 과연 무조건 길이가 2가 되는 곳이 생길까에 대한 의문은 생겨야 돼. 핑크색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죠. 왜냐면 길이 0부터 시작해갖고 교점부터 점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 근데 점근선이 한없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점근선 때문에, 그치? 그래프가 길이가 무한정 길어질 거는 확실해. 그러니까 2를 넘어설 거야, 0부터 시작해서. 무슨 말인지 알죠? 0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길이는 K가 8에 붙으면 붙을수록 길이는 길어질 거라고. 납득은 하셨죠? 여기 이 안쪽은 과연 2가 되는 게 꼭 두 개 생길까? 길이가 2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는 무조건 2가 나오긴 할 거야 언젠가. 근데 여기 너무 슬림하잖아. 그죠? 보장할 수 있어요? 2가 두 개 있다는 걸? 여기 이게 없었으면은 만약에 4분의 1로 끝날 수도 있잖아. 보장할 수 있냐고.
그래서 사실 이 문제에서는 저 위에 그래프와 아래 그래프의 차이가 2를 넘는 부분이 있는지를 찾아주는 게 되게 중요해. 무슨 소리냐면 저 센터 한 뭘로 데리고 갈까? 흰색으로 가져오자. 한 이 정도의 길이가 2를 넘는다라면 지금 거리는 점점점 작아질 거니까 점점점 쪼그라들 테니까 2인점은 있겠지 하고 한 센터의 길이가 궁금한 거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8이고 여기 뭐 0, 1, 8 이 정도 사이에 있는 되게 이쁜 값 4 정도 넣어보는 거야. 4 정도 넣는 건 느낌 오시겠죠? 그리고 4를 넣어보면 누구 2에 4는 몇이야? 2가 나올 거고 4를 넣으면 누구 2에 4가 나오네 역시나 마이너스 2가 돼가지고 이 길이가 최종적으로 4가 나오기 때문에 4보단 작은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2가 지나갈 거는 자명해.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이 문제를 사실은 되게 위에서 바라볼 수도 있어. 무슨 소리지? 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풀인 거고 방금 전에 내가 했던 고민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얜 로그 2의 x그래프고 요놈이를 해석할 때 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해. 양분의 마이너스를 곱하면 이렇게 될 거고 x 대신에 y 대신에 0 마이너스 y를 넣고 x 대신에 8 마이너스 x를 넣은 거야. 2a 마이너스 x, 2b 마이너스 y 기억나요? 2a 마이너스 x, 2b 마이너스 y 하면 a, b 대칭이라고 했거든. 그래서 얘는 2b 마이너스 y니까 여기 0이고 2a 마이너스 x니까 4 대칭이야. 얘를 뭐야? y는 로그 2x로 4, 0 대칭하면 딱 2가 나와. 그림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로그 2의 x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4를 넣으면 4,2 정도가 될 거야. 그치? 4,2 4,2가 될 텐데 4,0은 한 요 정도 있겠지. 이 4,0에 대해서 얘를 180도 회전하면 된다고. 아니면 스키 갖고 접고 접으면 돼. 결과적으로 뭘로 그렸었지? 파란색으로 그렸었구나. 180도 회전해버리면은 이 그림이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고 4일 때 이 길이는 대입하는 숫자로서 되게 괜찮은 숫자겠지. 무슨지 아시겠죠? 길이의 거의 최대치를 향해 갈 거니까. 진짜 납득한 거 맞아. 답은 몇이다? 2번 1이 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엄청 잘했어. 잘 정리하고 잠깐만 쉬었다가 뒤에 내용 할게요.